네,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두 가지 투자 정보 기다리고 있고요. 하나는 근린생활시설, 또 하나는 상가, 섹션 오피스 소개해 드릴 겁니다. 먼저 근린생활시설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비주거용 물건으로 지금 물건을 준비해 봤고요. 이렇게 혼란한 시기일수록, 주택시장이 혼란한 시기일수록 비주거용에 대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하나의 부동산 투자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강서구 화곡동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보시는 대로 강서구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있고요. 대지 면적은 874제곱미터, 한 270평 정도 되죠. 연면적은 8724제곱미터라서 한 2700평 정도가 나오는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하 2층부터 지상 18층까지의 규모로 되어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위쪽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283개 호실 자체가 구성이 되는데 모두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근린생활시설의 배후 수요가 되겠죠.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11개 실만이 지금 분양을 앞두고 있는 물건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준공 연일은 2020년 3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자, 1층 근린생활 기준 101호 기준으로 매매가는 8억 원. 2층에 단독으로 쓸수 있는 203호 기준으로 매매가는 3억 4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강서구 화곡동 근린생활시설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위치를 보실 텐데요. 보시는 대로 6km 안쪽으로, 보시는 대로 경인고속도로 부분 자체 이용할 수 있고요. 위쪽으로는 올림픽대로, 그리고 보시는 대로 주변의 공항로 부분 자체를 이용해서 김포공항 부분 자체가 들어갈 수 있고요. 또한 주변에 마곡 지구가 있죠. 110만 평의 마곡 신도시가 자리 잡고 있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5호선 화곡역과 위쪽으로는 9호선 가양역 부분 자체의 중간 위치에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향후 서부 광역 철도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 자체가 이 강서구청 바로 본 물건지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입지에 대한 부분 자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좀 안쪽으로 들어와서 보시는 대로 본 물건 건너편 쪽으로 바로 강서구청이 자리 잡고 있고요. 바로 강서구청 옆쪽으로는 먹자 상권 자체가 형성이 되면서 2020년도에 강서경찰서가 들어올 예정에 잡혀 있습니다. 관공서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레가 근린생활시설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도보 3분 거리 뒤쪽으로는 우장산 공원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숲세권의 혜택도 받아볼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는 근린생활시설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자체를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입지를 보시게 되면 강서구청 바로 앞에 입지에 있다는 상징성 자체가 있고요. 자, 우장산 공원을 전망할 수 있고 먹자 상권과 관공서를 바로 인접해 있다는 입지의 특징이 있고요. 교통을 보시게 되게 되면 화곡로 30m 대로변에 접해 있고요. 앞에 우당 초등학교 버스 정류장이 함께 있으면서 앞으로의 자본 이득을 볼수 있는 부분 자체가 서부 광역 철도 강서구청역이 바로 예정이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강서구청 인근의 상권 활성화, 그리고 강서경찰서가 들어온다는 부분 자체의 호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인데요. 서부 광역 철도 강서구 청역이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부천 원종에서 서울 홍대 입구까지 가는 서부 광역 철도인데요. 보시는 대로 복선 전철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강서구청역 부분 자체가 예정에 있고요. 본물건 바로 앞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역세권 근린생활시설에 예정이 되어 있다. 나중에 뭐 여기 생기고 나서야라고 하게 되게 되면 그 부분 자체에 가격대는 분명히 올라가 있을 거고요. 선점할 수 있는, 여기 확정됐을 때 타보기 전에 미리 선점하는 부분 자체에 있어서의 어떤 부동산 투자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강서구청역, 바로 전정거장 화곡역 같은 경우에는 5호선이 환승이 가능하고요. 다음 정거장 가양역 같은 경우에는 9호선, 그리고 DMC에서 6호선, 홍대 입구에서 2호선의 환승이 가능한 부분 자체의 노선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특징인데요. 자, 보시는 대로 현재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고요. 인면도입니다. 인면도 부분 자체를 보시면 지상 18층,
오피스텔 부분 자체가 283개의 호실이 있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지상 1층과 지상 2층의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는 강서구청역 예정인 화곡동 근린생활시설의 입면도를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1층의 평면도를 보실 텐데요. 보시는 대로 제가 101호 기준으로 지금 갖고 나왔는데 101호 부분 자체는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바로 앞쪽에 있고 주출입구와 오피스텔 들어가는 주출입구 부분 자체에 있어서 본 근린생활시설의 위치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카페나 베이커리, 분식점 아니면 편의점, 약국, 소매점 등의 계속적인 임차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1층 화곡동 근린생활시설의 평면도를 보고 계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2층으로 올라와서 좀 소액으로 접근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엘리베이터 바로 타고 올라와서, 아니 주계단으로 바로 올라와서 이 203호실에 대한 부분 자체로 지금 가격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보시는 대로 전문 식당이나 패밀리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치과, 안과, 의원 등 또 코인세탁방 등 생활 필수품 업종 자체가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위치의 2층 화곡동 근린생활시설의 평면도를 보고 계시고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자, 1층 상가 101호 기준으로 매매가는 8억입니다. 예상 임대가는 보증금 1억에 월 300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대출 50%를 활용하신다고 하게 되면 실투자금을 1층 상가를 3억에 만나보실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금적인 부분 자체, 여력 부분 자체가 조금 저조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2층 상가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예상 매매가는 3억 4천 정도가 되고요. 자, 본 204번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이 한 12평 나오고요. 아까 1층 같은 게 101호 같은 경우에도 한 13평 정도의 전용 면적을 가지고 있는 상가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자, 204번 같은 경우에는 예상 매매가 3억 4천, 예상 임대가는 3천에 140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대출의 50%를 활용하신다고 하게 되면 1억 4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화곡동 강서구청 여기 예정되어 있는 근린생활시설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